외모 콤플렉스는 무려 18.2%를 차지한 ***이었습니다.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인 외모 콤플렉스 탑 7! 어떤 콤플렉스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7위 점 4.5%. 저도 점이 좀 있는 편인데 이게 점이 많으면 콤플렉스가 당연히 될 것 같아요. 너무 이상한 지점에 점이 있으면 진짜 싫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콤플렉스 되죠. 네네. 6위 눈 7.7%. 그래서 쌍꺼풀 한 친구들도 정말 주변에 많고 뭐 아니면은 진짜 안검하수처럼 불편하셔서 하는 분들도 많고 네. 제일 잘 보이는 곳이니까 그렇죠. 뭔가 콤플렉스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5위 턱 광대 8.9%. 턱 때문에 콤플렉스인 분들 많죠. 요즘에는 뭐 비대칭도 많은 맞아요. 것 같고 그렇죠. 저도 약간 비대칭 때문에 알아본 적은 있어요. 저도 턱에 뭐 이렇게 각진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게 콤플렉스가 이것도 당연히 될 거라고 맞아요. 생각해요. 4위 얼굴 크기 11.0%. 우리나라만 유독히 이렇게 얼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. 맞아. 외국 같은 경우는 얼굴이 크면은 이 똑똑하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. 맞아, 얼굴 크면 어때? 맞아요. 3위 여드름 13.9%. 여자친구들 중에 성인이 됐는데도 이렇게 여드름이 나는 성인 친구들 여드름. 있죠. 진짜 스트레스 받아오더라고요. 예전에 한번 이렇게 왕창 난 적 있어요. 그때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요. 그치. 뾰루지 하나만 나도 맞아요. 막 신경 쓰이는데. 2위 코 14.4%. 저도 기회가 되면은 코 성형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왜요? 그냥 이렇게 오똑하면 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여기를 좀 세워볼까 한번 저는 상담까지 받아봤는데 저는 하면 더 모여라가 된다 그래가지고 안 해! 그냥 이런 게 나왔죠. 1위 다크서클 18.2%. 다크를 가지고 있는 1인으로서 매우 공감을 해요. 맞아. 이게 나 안 피곤해. 근데 자꾸 주변에서 사람들이 피곤하냐고 물어보죠. 잠 못 잤니? 말해요. 잠만 좀 설쳐도 다크가 진해지니까 맞아, 맞아. 굉장히 콤플렉스입니다. 저는 이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콤플렉스는 안 나왔는데 저는 이마가 약간 납작해가지고 약간 더 볼록했으면 좋겠다라는 콤플렉스가 있어요. 그래서 옆에서 사진 찍을 때 꼭 앞머리로 이마를 가리는 습관이 있거든요. 이게 또 남들한테 얘기하면은 욕을 먹어요. 조용히 하라고.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본인만의 콤플렉스지만 맞아요. 요즘에는 콤플렉스를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뭐 화장법이나 헤어스타일법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렇게 어울리는 맞는 그런 스타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누구나 외모 콤플렉스나 그쵸. 한두 개씩은 있을 거예요. 맞아요.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뭐 속에 있는 내면이 더 중요하니까 맞아요.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한국인의 외모 콤플렉스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색다른 주제의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